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대학교를 갈 때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지만 자기소개서 에세이들, 자기의 어떤 특별활동 내역들, 수상 경력들을 포함해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왜 당신 대학교에서 이 전공을 하고 싶습니까 설명을 이해가 쉽게 강하게 잘 어프로치를 해야지 성공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에세이 소재는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 글을 잘 쓰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학생들의 그 색깔을 찾아야 되잖아요. 색깔을 찾는데 대부분의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본인의 색깔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분들을 보고서는 아 우리 아이는 이런 걸 잘해 이런 거가 장점이야 라고 써라 에세이다 하지만 그게 사실 심사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포인트가 없는 글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어떻게 들은지 솔직한 얘기를 기반으로 하고 사실성 있게 쓰나 상대방이 볼 때도 이 아주 강력하게 흡입력 있게끔 읽혀지는 에세이를 만들려면 이 생각 자체를 브레인스토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엔디프레브에서 사용하는 툴을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인트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10학년, 11학년쯤이 됐다면 이제 12학년이 올라갈 때 에세이를 슬슬 쓰기를 시작을 할 텐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그 전 단계부터 어느 정도 좀 시작이 되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기를 시작했으면 저는 좋겠냐면은 뭐 이렇게 노트 같은 데다가 써내려가도 좋겠어. 그래서 써내려갈 때 뭘 쓰냐 하니까는 뭐 리스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내가 뭘 좋아하지를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 과목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뭘 좋아하지? 를 한 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쓰라는 겁니다. 모든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거는 다 세 가지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써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주, 한 달, 한 학기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끔 써나가든지 아니면 뭐 어디 피스 페이퍼에다가 벽에다가 딱 붙여 막 대문짝만하게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냥 동네방네 다 볼 수 있게끔 하든지 모르겠지만 This is something you have to think about, you want to think about for a while. 한 6개월 이상, 한 1년 정도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back to my first question.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을 좋아하냐? 자, 세네 가지를 적었어. 그럼 그거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좋아하나도 한번 리스팅을 해보세요. 내가 운동을 좋아해. 무슨 운동을 좋아해? 그러면은 뭐 팀 스포츠인가, 인디비주얼 스포츠인가, 인도어인가, 아웃도어인가 이런 그 스타일이 나올 거라는 말이죠. 운동을 좋아하면. 자, 근데 그거는 액티비티 리스트에도 나와. 근데 그거 말고 왜 좋아하는지는 나밖에 모르는 거잖아. 엄마 아빠도 모르고 칼리지들도 모르고 나만 아는 거잖아. Why do I like that? 그것도 한번 써보세요. 자, 그 다음 아예 캐테고리로 바꿔 넘어가봐. What school activities do you do?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특별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뭐든지 간에 활동이에요. 모든 아카데믹한 거 외에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How many do you have? So list them all. 모두 다 쓰세요. 짧은 기간 한 번 했던 거 많이 했던 거 모든 걸 다 쓰세요. 그 다음에는 또 연결해서 Why do you do those? 아니면은 왜 이게 내 인생에 중요했는지 significant 한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계속하고 내년에도 학년이 올라가도 할 건지 그 이유 Why?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가를 자꾸 생각해서 그 이유들을 한 또 두세 개, 네 개 이렇게 각 항목마다 달아보세요. 그러면 자 요즘까지도 감을 잡았지 여러분. 이 정도 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이유를 못 달겠어. 그냥 엄마가 하라고 했어. 아니면은 I've been doing one thing because it's going to make me look good when I apply to colleges 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거는 못 쓸 걸 아마 여러분들이. 그럼 그거는 다시 아직 우리가 반바퀴 가면 안 됐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대학교 에세이에 쓰기가 애매할 거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You see where we're going with this?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걸러내고 하다 보면 자 어떤 항목과 이유와 리스팅이 빵빵하게 이렇게 탁탁탁 다 나오고 이게 다 겹치는 게 있어. 그거를 우리는 대학교 에세이에 쓸 겁니다. 이게 뭔 느낌인지 좀 이렇게 스며 올라오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로 잠깐 넘어가보자. 공부하는 과목 중에 which subject do I like most? 어느 과목을 내가 제일 좋아하나? 를 써보세요. 거기는 막 한 세네 개 못 쓸걸?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두 개일걸? 쓰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또 뭐가 따라와? 감 잡았죠? Why do I like those subjects? 그 과목을 내가 왜 좋아해? 근데 그 이유는 세 개, 네 개를 더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이유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어. 좋아하는 이유가. 자, 심지어 좋아하는 과목도 바뀔 수 있어. 9학년 때 좋아했던 거랑 10학년 때 좋아했던 거랑. 그 다음에 약간 좀 축을 틀어봐요, 여러분. 학교 공부 중에 어느 과목을 내가 잘해. 요거 두 개는 다른 얘기잖아.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 있고 두 개는 다니까 두 개를 내가 지금 똑같은 말을 했나? 비디오 녹화할 때 그게 어쨌든 하려던 말이에요. 좋아하는 과목도 리스팅해서 써보시고 진짜 성적이 잘 나와서 잘하는 과목도 써보시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겹치면 이 사람은 하나만 쓰면 되는 거야. 근데 몇몇 사람들이 이게 다를 수도 있거든. 내가 진짜 잘하고 좋아하는 건 이런 공부야. 이게 너무 재밌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 아 너무 fascinating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막 이런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너 우리 집에 가면 이렇게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에 한 20%는 심리학 관련된 책일 겁니다. 근데 대학교 때 심리학 수업을 교양 과목으로 두 개 들어왔거든요. 근데 너무 성적이 안 나와. 아 시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나는? 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야. 저 같은 케이스랑 비슷하게 좋아하는 과목과 잘하는 공부는 또 다른 게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야. 그냥 리스팅만 하라고 지금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대학교에서 내가 무슨 전공을 주장을 할 건데 무슨 전공으로 원서를 쓸 건데를 뭐 한두 가지 생각해 두는 게 있잖아요. 적으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또 말하지만 why 왜냐를 적어야 돼. 왜냐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야 상관없어 적어 일단 적어. 왜냐면 이게 대학교에다가 야 내가 당신 학교에 가서 전공을 하면 내가 커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니까 가고 싶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일단 우리끼리 그냥 나만 볼 노트니까는 솔직 담백하게 다 적으세요. 그래서 무슨 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빠 엄마가 할 것 같아서 it doesn't matter 무슨 이유든지 간에 우리끼리는 상관없어. 일단 적어봐봐. 그리고 이 모든 리스팅을 한 것들에서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이 자꾸만 보이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자, 뭐가 겹쳐야 되냐면 이유가 겹쳐야 돼.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과목이랑 내가 했던 특별활동이랑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거랑 이게 어떻게 겹치니? 특별활동과 공부는 거의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운동을 했어. 대학교 가서 운동 전공을 하겠다는 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특별활동은 스포츠를 해도 내가 특별활동은 뭐 음악을 해도 뭐 MUN을 해도 대학교 갔을 때 뭐 공대 전공도 할 수 있는 거고 비즈니스 전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지 않아. 근데 이유를 생각해봐. 여러분들 내가 자꾸 이유를 적으라 그랬잖아요. 이유를 하다 보면 뭔가 겹치는 패턴을 찾는 그 공통 분모가 있을 거예요. That's what you want to write on the essay. That's what you want to tell the college. 그러니까 대학들은 그렇게 이렇게 다 겹치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 에세이가 일단 첫 번째 술술 나올 거예요. 할 말도 많아. 그리고 자꾸만 말로 나는 뭐 똑똑해요. 뭐 나는 이걸 좋아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를 얘기를 글로 쓰면 안 돼. 이거는 마치 어떤 바보 같은 애들이 뭐 내가 이쁘고 내가 남들보다 잘났고 뭐 자꾸 지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바보같이. 솔직히 정상적인 건 뭐냐면 남들이 얘를 보고 이쁘다 그러고 남들이 얘를 보고 대단하다 그러고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해줘야지 그게 믿음직하고 그게 사실화되는 거잖아. 근데 지가 지 입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는 good for you. 근데 그게 뭐야 도대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주장을 말로만 자꾸 쓰는 글은 좋지 않아. 대학교들도 이게 안 읽혀져요. 이게 이 모든 활동, 학교의 수업 들었던 거, summer internship, whatever you do, 이 패키지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액티비티들이 공통적으로 센터에 딱 모이는 거는 왜 했어? 공부 그 과목은 왜 했어? 대학교 이 전공 왜 하고 싶어? 특별했던 왜 했어? 이게 다 why로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나야. That's who I am. That's what I'm passionate about. 내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있어 지금. 그냥 대학교 잘 가려고 하고 있나 봐. 일부 학생들은 그렇잖아 우리가. 사실 좀 남들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공통된 something이 있단 말이지. 그것들을 적어보시고 계속 한번 조용할 때 혼자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something to think about, right? 조금 힘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 연구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고 노는 시간은 조금 줄여도 돼요. 잠자는 시간은 줄이지 마라. 알겠지? 무슨 말인지? 갑니다.